근데 지금 이 잼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다가 새만금청,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이때까지 그 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준비 안 한 것까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이 정치 세력과 행정, 지자체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잼버리 문제부터 좀 볼게요. 잼버리 문제는 지금 뭐 조금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선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손가락질한다. 이거를 가장 한심한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정말 망신은 당한 거고 이미 망신은 당한 건데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면 왜 데미지 컨트롤이라 그러잖아요. 손해를 최소화하는 거. 이미 잘못된 거 맞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역량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 그리고 마무리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서로 너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지금 정치 세력들이 그러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더 실망을 주는 건데 그 일단 문제를 좀 들여다볼게요. 자, 이게 이 BBC 방송입니다. UK, 그러니까 영국 대표단이 저 잼버리에서 저 탈퇴가 아니라 잼버리에서 나왔다. 그죠? 캠프를 나왔다. 그래서 호텔로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 보세요. BBC가 학부모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들 하는 얘기가 자기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얼마나 이걸 기대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코엑스에 누굴 만나러 갔더니 정말 영국 아이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영국 아이들이 이 잼버리 시작한다고 너무 들떠가지고 그러니까 수천 명이 4,500명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잼버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코엑스에 구경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국 학부모들 하는 얘기가 이 아이들이 지금 몇 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잼버리에 오려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돈이 얼마냐면 지금 보면 이 비행기 값이 나라마다 다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충 한 6,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0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행기 값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부모들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부모들이 지금 아이를 하나 보낸 집도 있고 둘 보낸 집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형제가 같이. 그러니까 뭐 1,500만 원씩 이렇게 톡톡 줄 수 있는 집이 영국에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막 들떠가지고 몇 년을 준비해서 온 거죠. 그 와중에 저금도 하고 뭐 영국도 돼지저금통이 있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몇 년을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지금 날씨도 힘들고 지금 준비 상황도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그 한국의 조직위원회에다가 이거 행사 끝내자 아이들 너무 위험하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 행사장이 계속 가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한국 정부에다 대고 너네들 약속한 거 지켜라. Honor your commitment. 그래서 지켜라. 그러니까 모든 그 재원과 그 자원을 집어넣어라. 아이들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참 아픈 문장입니다. 이게 영국 대표단이 아이들 4,500명을 빼서 호텔로 옮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alleviate the pressure on the site overall.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이트 우리 지금 그 새만금 그 현장에서 우리 영국 대표단 4,500명을 빼내면 그 압력을 훨씬 덜 할 수 있을 거다. 한마디로 굉장히 품위 있게 우리나라를 엿매기는 말입니다. 4만 5천 명이나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네가 이렇게 운영을 못하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빼서 너네한테 가는 그런 압박을 덜 좀 감해줄게 이런 뜻이죠. 너네 능력 없음 이런 뜻입니다. alleviate the pressure.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력을 좀 덜 해줄게. 너네는 능력 없어. 이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능력이 없어. 이런 거죠.
자, 이거는 뉴욕타임스예요. 뉴욕타임스 그저께 기사입니다. 지금 영국, 싱가포르, 미국 아이들 다 뺐다. 그 얘긴데요. 지금 이 기사는 훨씬 더 심층적으로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모토가, 그러니까 그 스카우트, 전 세계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의 그이 슬로건이 Be prepared. 그러니까 준비해라. 어딜 가든 준비해라. 준비돼 있어라 이런 거죠. 모든 것에 준비돼 있어라. 네 자신을 준비시켜라 이런 건데 한국은 지금 실패했다. 이 스카우트의 모토, Be prepared. 그러니까 준비 부실이다 이런 거죠. 지금 콜로라도에 사는 그 커던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14살짜리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이 탈수 증세로 계속 그 구토를 하고 금요일 밤에. 근데 가서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양호실이죠. 양호실이 닫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저기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냉방 공간하고 음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으니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는 그냥 아이가 집에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란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다 대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 아이들이 1,500명인데 미국 아이들 1,500명은 캠프 험프리 이게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라 그래요. 그래서 미군 부대로 나갔죠. 11일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마지막 행사 때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표단이 남긴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유감이다. 일찍 떠나게 돼서.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alleviate pressure on the Jamboree site services. 그리고 infrastructure. 이것도 똑같이 아까 영국 대표단이 한 얘기랑 똑같죠. 지금 그 기반시설하고 젠버리 사이트의 그 준비, 서비스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라도 빼야지 그 너네가 좀덜 힘들지 않겠니? 이런 거죠. 얼리비에 프레셔라는 표현을 영국하고 미국 대표단이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돼 있다. 지금 너네 턱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여기에 대한 그저 대응이 반응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최창행이라는 사무총장이 여가부 저 기조실장까지 한 사람인데 아이들이 막 탈수로 지금 일사병으로 막저 기절하고 이러는 것을 에너지가 분출해서 그렇다. 그 애들이 뛰어노느라고 그렇다. 잠깐 극복하기 위해서 야영을 하는 거다. 어려운 걸 극복하고 그 사무실 그 3시간 4시간 있다가 그냥 즐겁게 다시 활동하면 된다. 애들은 잠시 정신 잃고 있다가. 그리고 전북 도의원은 애들이 귀하게 자라서 불평불만이 많다. 지금 이저 시청자 여러분, 그전 세계의 학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멀리 보내놓고 지금 저렇게 걱정을 하고 화가 나 있는데 우리 이런 반응들이 지금 이런 발언들이 외신 보도와 SNS를 통해서 해외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후속 대응마저도 국제적 망신이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준비를 했으니 이렇게 됐겠죠. 그 굉장히 잘못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 젠버리에 700만 원씩 주고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은 극기 훈련을 하러 온게 아닙니다. 이 젠버리는 축제라고 해요. 축제. 이번에도 모르셨던 분도 많겠지만 이게 무슨 생존 훈련이나 극기 훈련이 아니고 축제 전 세계 아이들이 지금 서로 사귀고 즐겁게 있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의 저 특징이 행사의 목적 자체가 축제예요.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이 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우리가 그 한류 축제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돌들 보러 오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극기 훈련하러 온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준비를 이따오로 한 이분들이 지금 애들이 불평불만이 막 귀하게 자라서 불평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한번 마저 보시죠. 자, 이게 그 조직위원회입니다. 여가부 장관 원래 이분하고 이 전북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두 분이
그 공동조직위원장이었는데, 지난 2월인가요? 요세 분을 더 추가를 했대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그 다음에 스카우트연맹 총재.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 예산을, 그 내보내는 예산 승인을,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승인하는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우리 여가부 장관. 이 사람이 지금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집행위원장이 전라북도 도지사입니다. 집행위원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저 돈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죠. 실제로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점검하는 이 모든 것은 이두 사람이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행안부 장관도 이 안전 준비에 대해서는 이분, 그러니까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보세요. 이 집행위원장, 전라북도 도지사가 뭐라고 지금 전 세계에다가 홍보를 했냐면,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 갯벌이 어우러진 새만금에서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청년들이 도전 정신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최고의 추억을 만들 거다. 이러면서 스마트 잼버리,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잼버리,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안전 잼버리, 한국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한류 잼버리. 자, 이거를 약속하고 7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그중에 비행기 값은 뭐 우리가 받은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금 그 참가비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비행기 값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700만 원씩 내고 온 거죠. 스마트 잼버리, 안전 잼버리, 한류 잼버리, 이런 얘기를 듣고. 자, 근데 지금 이제 뭐니 탓이다. 이거 보세요. 폭염탓만 할수 없다. 지금 장마 때 생긴 물구덩이가 그대로 방치돼서 지금 모기가, 아이들 다리에 모기 물린 걸 보니까, 아, 진짜 무슨, 저 아마존 갔다 온 애들 같아요. 다리, 애들, 반바지 입은 아이들 다리를 보니까, 그다음에 급수 부족, 물 부족, 얼음과 물이 부족하고, 참가자 4만 명에 병원 병상 50개, 곰팡이 계란, 그다음에 샤워실. 샤워실이 뭐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막 엉망이라 그러잖아요. 화장실. 지금 21세기에 화장실을 거의 1980년대 쓰던 걸 갖다 놓고, 지금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책 다 세워놨다. 그리고 김관영 지금 집행위원장이죠? 참가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지금 이러고 있고요. 작년에 모의고사 격인 프리잼버리를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저 한국일보 사설은 이거 1,000억 원 넘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책임 어떻게 했는지 잘 이거 끝나고 하자. 끝나고 하자. 잘 따져보자. 이거 잘못하면 우리 지금 부산 엑스포도 불똥이 튈 거다. 불똥 튀겠죠, 당연히. 이런 행사를 잘 못한 나라니까.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조직위원장은 총체적인 마지막 예산이 여가부 장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책임은 여가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건 뭐 변명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집행위원장이 또 구체적인 걸다 하는 거니까 전북지사도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당 여당 야당 할거 없이 두 쪽이 다저그 저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갯벌이잖아요. 갯벌인 그 새만금 간척지잖아요. 간척지인데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거를 유치를 했답니다, 전라북도가. 근데 지금 사진 보셨죠?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배수공사도 안돼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2017년에 유치한 다음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건 뭐 양쪽 다 책임이 있지만, 잼버리 배우러 저 99회를 정부하고 지자체가 해외 출장을 갔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 55번. 근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출장 일정표 보면 영국 버킹엄 궁전, 웨스트민스터 사원, 프랑스 몽마르트 포도 축제, 몽쉘 미셸 수도원. 이게 다 그거죠? 관광 코스죠? 여기 가서 무슨 잼버리를 배웁니까? 크루즈 여행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잼버리를 그 2019년에 미국에서 잼버리가 열렸는데, 미국 잼버리 출장 간 사람들은 거기서 이틀밖에 안 있었고, 나머지는 뉴욕하고 워싱턴 DC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저 잼버리 한다는 핑계로 지금 저 7년 동안
이렇게 돈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썩은 달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때 편의점에서 썩은 달걀 나오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전 세계에서 700만 원씩 주고 온 아이들한테 지금 썩은 달걀, 이게 또 저는 오늘 알았네요. 오늘 신문입니다. 아우어홈이 이게 GS래요. 그 대기업이에요. 이 계란을 저 제공한 게그 썩은 달걀 제공으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 아우어홈은 LG 유통 서비스 부문이 분립돼서 설립된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 평판도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아우어홈은 달걀을 공급하는 기존 업체가 있었는데 전북도와 조직위원회에서 지역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해서 수락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난 다음에 기존 거래처를 변경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하고 계약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이거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천억이라고 있잖아요. 천억이 내려갔는데, 제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잼버리 연다고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 새만금 신공항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도 군산공항에 너무나 손님이 없는데, 군산공항 옆에 1km 떨어진 데다가 새만금 신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근데 새만금 신공항을 새만금 이 잼버리 때문에 만들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만들기는 아직 만들지도 못했고 잼버리 때 열겠다. 그래서 19년에 예타 면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지금 1조짜리입니다. 1조 원이 들어가는 그 공항이에요. 이거를 잼버리 때 쓴다고 해놓고 4년 동안 우리가 완공해서 잼버리 때 아이들이 이 공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아직 시공사도 선정을 안 했답니다. 삽도 안 떴어요. 이게 지금 1조짜리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국제 행사를 하면 그 지역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면, 국제 행사라는 것 때문에 그 인프라를 정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서울 올림픽 때도 그래서 서울이 많이 정비가 됐고, 30년 전에 고성에서 잼버리 할 때도 강원도의 도로 같은 게 정비가 많이 됐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 용도에 잘 써야죠. 근데 전라북도는 이번에 이 예타 면제 1조짜리를 받고 아직 삽도 안 떴다는 거잖아요. 시공사 선정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도로 정비, 공항 뭐 이런 데 아마 돈을 많이 받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래 놓고, 그리고 나무도 심겠다 이렇게 해갖고 유치를 해 놓고 지금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얼마나 많은 부패가 중간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 공무원들 100번을 지금 해외 출장을 갔다는 거고, 저희 가서 논 사람들 이번 끝나면 다 들여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지역에 썩은 계란 공급하는 업체, 썩은 계란을 공급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체크도 안 하고 계약을 할 정도면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유착이 있겠죠. 저렇게, 아니, 시청자 여러분, 구운 계란 찜질방에서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그게요, 한 달까지 괜찮다 그러거든요. 그 구웠기 때문에. 근데 저 썩은 달걀을 곰팡이가 저렇게 시커멓게 낀 달걀을 가져올 정도면 도대체 뭐 얼마나 저그 보관을 잘못했고 오래된 거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업체를 지자체에서 저그 했다는 얘기는 이 중앙정부 돈을 가져다가 뭐를 밑에서 어떻게 해먹었는지 지금 저 거미줄을 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없고, 그 다음에 화장실 저따위로 해놓고, 지금 그래서 지금 지자체 공무원도 수백 명이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했다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우니까. 자기 집 화장실은 저렇게 안 들어올 거면서. 지금 그 지자체 공무원을 긴급 투입해서 화장실 청소를 시켰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다가 엄청난 거짓말을 해서, 이거 보세요. 전라북도가 숲을 풍성하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해서 선정이 됐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작년 국감 때 대책 다 세울 거라고 했고. 자, 지금 요거죠? 국가 시스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한 거다. 그쵸? 풍성한 숲을 조성할 거다라고 약속하고 행사를 따왔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중앙정부한테 잼버리 때 쓰겠다고 하고, 뭐 공항 및 도로 저렇게 많이 뭘 가져갔겠죠? 그런데 지금 잼버리 때 쓰지도 못했고, 저 공항 아직 삽도 안 떴고, 우리도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에 잘못했고, 전라북도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많은 잘못을 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국격을 지금 떨어뜨리게 된 저 화장실, 샤워실, 뭐 모기, 뭐저 모든 거, 배수로 공사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완전히 그냥 모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이 날씨는 우리가 어쩔 수 없었지만, 날씨가 폭염이 됐을 때 준비를 하기 위한 뭐 냉방버스, 지금 뭐물 이런 거 지금 며칠 만에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며칠 만에 좋아질 정도면 행사 시작 전에 그게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점검하고 준비하지 않은 중앙정부도 당연히 잘못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죠. 자, 그런데 누구 잘못인지를 지금 제가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오송 우리 참사 때도 중앙정부, 경찰, 뭐 저기 그 행복청, 지자체 다 서로 손가락질만 했잖아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 서로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책임이 분명치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잼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다가 새만금청,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이때까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준비 안한 것까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세력과 행정, 지자체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손가락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 행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파악하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검찰 수사도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저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법이 아니라, 지금 위법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 누가 돈을 어떻게 해먹었느냐의 문제보다 전체적으로 왜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왜 누가 무슨 책임을 지는지가 분명치 않고 서로 이렇게 떠밀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공무원 누구라도 행사 시작하기 전에 가서 화장실이 왜 이따우지? 왜 샤워실 커튼이 이 모양이지? 이런 문제를 자기가 파악을 했으면 위에다 보고하고 고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게 지금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는 백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서라는 것이 이 문제를 일단 파악하는 거. 문제를 지금 섣불리 우리가 지금 네가 다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일단 행사를 마무리, 최대한 이제 이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에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뭐 한류 축제 마지막에 하고, 아이들 뭐 지금 시원하게 관광버스 태워서 관광 보내는 걸로 지금 때우고 있다는데, 그거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뭐그 사이트에서, 현장에서 저그 일사병 걸리는 것보단 낫지요. 창피하긴 하지만. 그 지금 어찌됐든 아이들 안전하게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마지막에 한류 축제라도 아이들 기분 좋게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백서를 써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그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을 썼잖아요. 징비록이 손가락질 하려고 쓴게 아닙니다. 유성룡,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을 쓴 거에 맨 앞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파악해서 미래 세대에게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큰일이 벌어졌으면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만 해도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금 다들 망가졌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제 요거를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잘 고쳐내느냐, 그게 이제 우리 미래를 결정을 하겠죠.